바이올린 듀오는 흔한 악기 조합은 아닌데요. 높은 음역의 솔로 악기 두 대라니 거부감이 드는 분들도 있을 테고, 프로코피에프나 비니압스키가 떠오르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2월 23일 토요일 저녁 7시 30분 서울 오디오 가이에서 파리 국립고등음악원과 브뤼셀 왕립음악원의 바로크 바이올린 교수로 재직 중인 프랑수아 페르난데스와 2016년 브뤼셀 왕립음악원에서 바로크 바이올린 석사 과정을 우등 졸업으로 마치고 현재 벨기에를 비롯한 유럽 여러 나라에서 활동 중인 저 김윤경이 16세기 초 프랑코 플랑드르 학파의 중심이었던 조스칸 데프레부터 잘 아시는 요한 세바스티안 바흐까지 약 300년의 시간을 아우르는 음악을 바로크 바이올린 두 대로 연주하려 합니다. 유럽에서 이미 다양한 관객을 상대로 연주하며 두 개의 성부가 대화하듯 이어지는 연주 속에 음악을 이해하기가 쉽고 재미있었다는 좋은 반응을 얻었던 프로그램이라 한국의 음악 팬 여러분과도 즐겁게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